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교통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성공시켰던 성공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술이 조금 취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천천히 운전을 하셨나 봐. 근데 그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차량이 뒤에서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낙 그 고속도로에서 아주 낮은 속도로 가고 술도 마셨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 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우리 쪽에 과실을 더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 의뢰인이 갓길에 비켜 있는데 또 2차 사고도 일어났거든요. 경찰이 이러면 이거 선생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술도 마셨고 그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인데 너무 늦게 가고 그 다음에 CCTV 보니까 이제 거의 약간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가해자로 몰릴 뻔했던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쌍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 관련자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앞차가 뒷차를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뒷차가 전방주시 의무, 그 다음 앞차와의 거리를 자기가 잘 조절할 의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부분은 사실 없었거든요. 속도가 좀 늦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선을 살짝 오버해서 가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CCTV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저희한테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운전 장면을 정확하게 다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수사관을 이제 설득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갔어요. 오히려 우리 말고 상대방 운전자가 우리에게 상해를 입혔다 라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가 그쪽에 성립이 됐고, 근데 이제 음주운전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에다가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까지 붙어 있었다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을 다 빼고 나니까 결국은 음주운전 하나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벌금만 이제 납부하고 완전히 종결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의뢰인께서는 그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어요. 뭐 이제까지 범법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분인데 회사에서 이제 회식 자리 끝나고 나서 이제 대리가 하도 안 잡히니까 운전을 했다 이거야.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사실 우리 의뢰인께 너무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본인이 변호사한테도 막 좀 말을 좀 크게 하고 좀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은 나는 원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했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너무 후회를 한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물론 운전을 잘못한 건 있지만 저쪽 과실이 더 커 보이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만 잘 처리해달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블랙박스 영상, 그 CCTV 영상 이런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의견서 제출하고 경찰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가 날라가 버렸죠. 그럼 결국은 이분은 음주운전 벌금 바로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회식도 많이 하고 휴가철이라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강화가 돼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폐가 망신합니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보험처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잖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 또 운전자 보험도 제대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벌금이 나오건 합의금을 줘야 되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각별히 조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